부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이 캠핑카만 찍고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레이 캠핑카 찍을 때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면, 아 이랬는데 내가 만약에 셀러가 아니고 남친이 생기면 어떡하지? 남친이랑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애기까지 생겨서 세 명이 캠핑 어떡하지? 라고 내가 얘기를 했나봐. 와 입방정. 경상도에 와선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경상도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면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어딥니까? 아 울산. 아 울산에 캠핑카 3명 4명 가능한 거 있으면 있어요. 갖고 오세요. 울산에서 지금 왔어요. 와 진짜 저번 여름에 진짜 완전 땡볕에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땡볕에 제가 스팅어 한 대 찍으러 갔다가 여섯 대 찍고 온 거 기억나시죠? 레이 한 대 찍고 청사포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GLK 차박차에서 딱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울산에서 왔어요. 아니 근데 이 차가 형님 얼마 걸립니까? 아 30분이요 알겠습니다. 진짜 부산에서 울산 30분 걸려요? 그런데 10분 뒤에 또 전해 형님 내일 옵니까? 무섭다.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자 일단 자기소개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GS 렌트카 부산 지점 대표 손지훈입니다. 네 이분 누구냐면 저번 작년 여름에 스팅어 부산 촬영했을 때 저는 분명히 스팅어 한 대 찍는다 그랬는데 지금 몇 대 불렸었죠 그때? 뭐 한 6-7대? 6-7대 그리고 막판에는 10대 됐었죠. 뭐 계속 봤죠. 네, 기억났죠. 네. 일을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렌트카 캠핑 렌트카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한 번만 찍어달라 차량 레이 협찬해주겠다 이래서 의리로 왔는데 왜 왔습니까? 이거. 뭐 이제 좀 더 멋있는 차 리뷰도 하시고 좋잖아요. 내 미래를 왜 선생님이 걱정해요? 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레이가 솔캠을 위한 차였다면 사실 두 명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레이가 커플용까지는. 대신에 커플이 싸우면 안 돼. 그렇죠. 딱 붙어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명 혹은 네. 4인 가족까지. 근데 그 4인이 가족이 친해야 돼요. 그렇죠. 네 에. 그래서 4인용 캠핑이 안 돼. 여기서 나는 4명이 캠핑까지는 하겠는데 잠을 어디서 잘지도 무지하게 궁금하고요. 얘는 얼마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것도 렌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렌트를 다 해드리는 얼마입니까? 상품이죠. 저희가 뭐 이거는 25만원부터 25만원이요? 네. 저 아시죠? 저 광고비 안 받고 올 때는 가차없이 가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요즘에 좋은 펜션 가족들이 가면은 한 15만 원이면 가요. 그죠? 그렇죠. 15만 원 펜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어야 25만 원을 주고 얘를 빌릴 텐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 뭐 매력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네. 한번 보시죠. 직접. 오호! 그냥 뭐 그냥 크다. 자, 이 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12인승 차량인데요. 캠핑카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둘, 뒤에 둘, 4인승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캠핑카법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6인승 차를 갖다가 다운으로 4인승 개조는 오케이. 근데 6인승 차를 갖다가 7인승 개조는 노였는데 요즘은 또 이것도 풀리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전부 다 가능하죠. 아무튼 뭐 12인승인데 4인승이 됐으니까 좀 공간이 좀 넉넉할 것 같기는 한데 운전석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죠? 네, 일반적인 스타렉스랑 동일합니다. 아니 근데 왜 25만 원을 받냐고요? 뭘 주는 거예요 대체? 빨리 얘기해줘요. 뒤를 봐야죠 이제. 아, 점점. 뒤를? 네, 그래, 점점 그래. 조금씩 자, 조금씩. 뒤는 딱 두 명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모니터 있고요. 싱크대하고 쿡탑, 냉장고까지 아래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있어요. 네, 요 공간은 오케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꽉 찼네, 꽉 찼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차박 텐트는 뭐다? 힘, 돈, 짐이 들어요. 짐이 꽉 찼습니다. 돈은 25만 원, 힘은 일단 안 드네요. 차를 렌트하니까. 그렇죠. 대신에 짐이 꽉 찼는데 뭐뭐 기본 제공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닝, 네. 뭐 코펫, 네. 그다음에 뭐 텐트, 화로, 뭐 그다음 베개, 담요, 그리고 뭐 전기 리설 등등 매우 많아요. 그러네. 네. 여러분 지금 봤는데. 거기에다가 어메니티, 아 이거 모텔 따라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생수 두 병, 물티슈, 커피, 일회용품 어메니티, 그렇죠. 네. 그다음에 테이블 세트, 의자, 키친 툴 세트, 그다음 다용도 버너, 불멍, 화로, 그리들, 바람막이, 탄, 토치, 이불, 베개까지. 전부 다. 올인원. 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숙박업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 화장실 빼고 샤워실 그렇지. 빼고 옮겨놓은 거라고. 와. 좋습니다. 세팅 한번 해볼게요. 뿅! 해줘요, 뿅! 네, 뿅! 뿅. 힘들어. 야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사면 이 한 평에 얼마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아파트는 없어도 이 바닷가 앞에 이 땅은 오늘만은 요만큼 내 거. 약간 이런 느낌. 네, 여러분 항상 차박에서 주의해야 될 거, 남한테 피해 안 가게, 도로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 오늘 여기서 안 자요. 네, 그리고 밥은 안 해 먹어요. 네, 요 옆에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네, 청사포가 맛집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사 먹을 거예요. 냠냠 맛있게. 그리고 쓰레기 절대. 여기 혹시 쓰레기 봉지도 같이 제공하나요? 네, 쓰레기 봉지도 같이 드려요. 요즘 그 차박 렌트가 되게 유행하면서 차박 용품들 제공하는데 이거 중요해요. 그 지역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지금 울산에서 왔잖아요. 그럼 얘 울산에서 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어디서 목소리만 들리냐?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 네. 부산에서 울산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나 걸려요? 아까부터 뭐, 계속 30분 걸린다고 주장하는데 부산 울산은 뭐 다 30분이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네, 울산이 서울에서 가긴 좀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KTX가 울산역이 울산에 KTX가 있어요? 네, 바로 정차를 하기 혹시 때문에 혹시 울산에 백화점도 있어요? 있죠. 아, 네, 울산 공항이 있어. 공항. 아, 야, 울산 팬분들한테 혼나. 울산 네. 광역시. 네, 뭐 울산이 여러분 그게 좋대요. 남도 알프스라 그러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영도 울산이 알프스. 영도 알프스. 아, 영도 알프스. 아, 내가 반만 알아요, 늘. 저도 그 잘 몰라요. 캠핑족들이 되게 선호하는 지역의 하나로 요즘 되게 떠오르고 있는 도시가 울산인데요. 왜냐면 캠핑장이 울산에 진짜 많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들을 다 떠안고 울산까지 가기는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가볍게 KTX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울산으로 날아가서 캠핑만 즐기고 자연만 즐기고 다시 몸 가볍게 KTX 타고 오는 그렇죠. 요런 게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울산 지역 내에서도 요즘 가게 가기 좀 힘들고 하니까 내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는 요런 걸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25만 원은 좀 비싼데 일단 어닝을 보니까 제가 한 3만 원 정도는 오케이. 비싼 건데?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얼마나 비싸요? 요런 거는 아까 뭐 저희가 기본적인 이 메이커 자체가 네네.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엄청 튼튼해 보여요. 튼튼하잖아요.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네 맞아요. 비싼 맞아요. 거. 이게 비싼 거예요? 일단 비싼 거. 그러면 저희는 싼 거 안 써요. 갑자기 확 또 와닿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뭐야? 변신한다. 천장에 올라가고 있어. 우와, 뭐야? 아예 애초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비싸다고 했잖아요. 좋으니까. 아, 그래서 4인이구나. 그렇죠. 아, 두 명은 위에서 자고 두 명은 아래서 자고 그래서 그렇죠. 네 명이 잔다는. 오우, 애들 눈치 보느라 뽀뽀 못했던 우리 엄마 아빠들. 이제 걱정 없겠어요. 웬일이야. 셋째 생기겠네. 여러분, 이렇게 캠핑카로 평탄화하고 위에 개조하고 그다음 구조 변경까지 다 하는데 차값 빼고 3천만 원 든대요. 장난 아니구나. 캠핑은요 정말 돈이 듭니다. 이야, 스테렉스 평탄화 끝내주네요. 대박. 많다. 아, 역시 캠핑은 장비빨. 많다. 좋은 브랜드 있으면 잘 적어놔야지. 와,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와, 장난 아닌데? 많다. 아, 좋구만. 레스토랑. 와, 우리가 감성 캠핑 하잖아요. 되게 감성적이다. 그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다 새 거네요. 와, 진짜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하나 들고 가고 싶은 소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고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고객님들 생각도 하면서 네. 좀 아기자기하게 감성 있는. 아니 이 정도 보면은 약간 뭐냐면 그 카페에 올라오던 베스트셀러들만 모아놓은 딱 그 느낌이야. 맞죠? 그렇죠. 카페 서칭 진짜 많이 한. 어, 저 불멍이랑 고기 불판 대박이네요. 요즘 제일 핫한 제품. 아니 진짜 찾으신. 여러분 이게 진짜 카페 많이 훔쳐본 요 느낌이 나는데 이게 다 그 안에 포함된 거죠. 장비 그렇죠. 따로 살 거 없이. 그렇죠. 이제 음식만 장을 봐와서 바로 가면 되는 거군요. 이게 여러분 아마 모터홈하고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 그냥 집을 차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좀 마트 주차장을 간다거나 캠핑장에 도착해서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기에는 살짝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차박이 또 좋은 게 기동성.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모터홈을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쿠터나 자전거를 매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시려고. 근데 이런 차박용 차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몰고 장 보러 갔고 그대로 몰고 관광지 갔다가 잠만 이렇게 내가 자고 싶은 데에서 딱 자는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불판이나 불멍 세팅을 해놨지만 제가 여기 취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산에 청사포 이렇게 예쁜 데가 있다. 그리고 요런 렌트카 사업을 이분이 시작했다. 네, 그거 보여드리려고 세팅을 한 것뿐이지 네, 불 안 핍니다. 고기 안 거먹습니다. 네, 안 믿으실까봐 식사 장면 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조개구이하고 라면하고 호로록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불 절대 안 피는데 장비가 너무 감성적이다. 그렇죠. 자 이제 잠자는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평탄화가 되게 잘 돼 있네요. 그렇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 침구도 다 빌려주는 거고. 네 침구도 저희가 깔끔하게 세탁하고 다 해서 네. 고객님 오실 때마다 세트별로 내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모텔 같은 데서도 잘 안 빨고 막 재탕하고 막 그렇죠. 갔는데 머리카락 있고 막 네. 이런 경우 있는데 하나하나 다 빨고 저희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지금 식기도 4인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도마, 접시 이런 숟가락까지 다 있는데 네. 요것도 올 때마다 다 저희가 다 세척해서 이제 고객님들 인수별로 맞춰서 저희가 다 챙겨드려요. 아니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분명히 이걸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실 분들 있을 거란 말이야. 구독자 할인 이런 건 없어요? 뭐 또 하나님 보고 오시면 저희가 네. 할인 찬스. 여러분 꼭 예약하실 때 이 하나님 영상 보고 왔다. 이 하나 무료 광고 썼으면 그 혜택은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만 돼 있으면 무조건 네 구독자인지는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구독 버튼 안 눌러 있는 분들 꼭 하셔야 돼요. 자 위층 공간 되게 궁금하거든요. 위층 공간 확인하러 가시죠. 뿅. 여기는 진짜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는 성인 둘이 친하면 자요. 친하면 자고요. 성인 둘이 안 친하면 남자 둘은 힘들어요. 왜 남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팔만 닿아도 막 화내더라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남자 둘은 힘들고 남녀라던가 여여 혹은 뭐 엄마 딸 엄마 아들 이렇게는 그렇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납 공간이 진짜 많네. 네. 차 안에. 그리고 배터리는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무시동 배터리 인산철이 들어가 있는데 200암페어 뜨네요. 네네. 네. 저 정도면은 뭐 2박 3일 정도? 2박 3일 정도. 2박 3일 정도 충분하고 여기네. 썬루프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뭐 사다리가 따로 있나요? 저도 아직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뭐야? 잠깐만요. 올라가긴 어렵지 않네. 좀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는 별로 높지 않아서 그냥 여기 밟고 짜잔 완성. 짜잔. 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인간 줄자가 돼서 키 몇 가지 잘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160.1이거든요 발을 밑에다 뻗으면 제 머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손을 뻗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키 2m 이하면은 주무실 수 있어요. 키는 2m 이하면 주무시고요. 제가 덩치가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 제가 어깨가 굉장히 좁은 편인데 이하나는 3명까지 가능해요. 보세요. 대굴 요렇게. 네, 제가 지금 한 바퀴 반 굴렀죠. 네, 이래서 이하나는 3명까지 되고요. 일반 성인은 오샤. 일반 성인은 2명 자기 딱일 것 같아요.
오, 괜찮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면은 막 잠자리 불편하셨던 엄마 아빠 그냥 위로 올라오셔도 되겠어요. 근데 애들이 더 좋아하겠다 여기는. 왜냐면 어릴 때는 약간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 자다가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탁 열면 바로 바다가 내 눈앞에 촥. 이 차박의 매력이 뭐냐고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자다가 눈 떴을 때 눈앞에 내가 원하는 풍경이 있는 게 차박의 매력이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모기장 처리가 다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잘 수 있다. 이거 괜찮다. 좋다. 오, TV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TV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아, 여러분, 차박 너무 괜찮네요. 그리고 번거로운 장비 살 거 없이 한 번에 빌려서 해결한다는 점도 되게 좋습니다. 실내 편의시설도 워낙 잘 돼 있고, 잘 공간도 꽤 넉넉한 편이고요. 딱히 깔 거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하나 온다고 멀리 울산에서 차량 끌고 와주신 우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부산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쌍도 남자들, 이게 표현은 무뚝뚝하지만 진짜 한마디 딱 던졌는데 바로 차 끌고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진짜 도움으로 채널 하루하루 커가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스팅어 찍고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이하나 채널 사랑해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렌트카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좋다. 아, 이 장비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차박이 나한테 맞을까? 캠핑이 나한테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한번 빌려본 다음에 장비를 사도 안 늦을 것 같고요. 저처럼 유튜버들, 저 사실 캠핑카 만들려고 레이 구입한 거 아시죠? 근데 만들면서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단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사고 별로면 아 요건 빼야겠다 요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우 커튼도 너무 귀엽고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이하나는 또 행복하게 영상 촬영하고 갑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밥 챙겨 드시고 이하나TV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렌트한 캠핑카 정보는 이하나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안녕. 뿅 뿅뿅 뿅. 안잠자자. 아이고 좋구만. 아유 이게 행복이지. 아이고 아우 나 좀 찾지 마요. 아이고 아 파도소리 미쳤다리.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면 아이까지 생기면